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 구글 레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돌리기는 하는데, 이제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채널은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과연 이 채널 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희 개발사 자체적인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이 게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게임 하나에 국한돼가지고 채널을 운영을 할지, 그렇다면 컨텐츠를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고요. 네네. 뭐 작년이죠. 작년에 그 TV에서 무슨 무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강생들이 있는데 정말 컴퓨터 한번 안 만져본 아줌마도 몇십만 원, 백만 원 번다라는 강의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때 브루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 10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서 당연히 그 무료 강의다 보니까 그 소재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 공수는 너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소재를 찾다가, 이제 제가 채널을 많이 봤는데 거기가 간단해서 뭐 일본 사건 사고 이런 걸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꼬꼬무 이런 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를 다루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사건 사고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작년 거의 10월 마지막 날인가 올렸으니까 한달 정도는 정말 반응이 전혀 없다가, 아무래도 이 뭐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극단적인 썸네일 이런 걸로 바꾸고, 이제 저는 그 영상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그 사건 사진 하나만 박아두고 라디오처럼 듣는다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올렸는데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쇼츠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예고편 형식으로 올렸는데 간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댓글이 달렸는데, 재밌다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조금 희망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제 여전히 안 나오다가 그 이제 그 썸네일도 바꾸고 뒤에 사진도 그냥 왜 브루에 보면은 무료 그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 영상 같은 거를 좀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올렸는데, 극단적인 썸네일을 올리니까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구독자가 막 늘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거의 한 2,000명? 뭐 최고 조회수는 한뭐 2만 몇천까지 나오고, 뭐한 몇천씩 올리면은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미드폼이에요. 네, 쇼츠 미드폼이요, 미드폼. 미드. 수익화는 그러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한 12월 말 정도에 됐으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뭐 거의 한두달 안에 수익화까지 됐고요. 그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관심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론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왜 유튜브 팁 같은 거 알려주는, 그거는 얼마 동안 했어요? 그팁 알려주고 찾아보는 거. 한 그래도 뭐 1, 2년은 계속 그런 영상을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유튜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니 정말 예전에 그냥 깔짝 게임 채널 하나 올려봤었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론을 나름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막상 이렇게 채널을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싶었는데, 이제 이 채널을 좀 키워보니까 좀 이제 드디어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같이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왜그 자청이라는 유튜버가 거기서 뭐 초보자를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컨셉에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한번 가르쳐 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석을 좀 따라가는 게 좋아가지고, 물론 유튜브라는 게 정석은 없지만 처음 누군가를 인도할 때 어쨌든 이 스텝에 맞춰 가면은 그래도 확률이 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론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 마지막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얼마든지 도전을 할수 있게 제가 뭐 전자책을 쓰든 교육을 하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왔고. 앞에 이론을 만들어주셨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전자책을 완성하시면, 앞에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뒷부분에 지금 꼬리를 맞춰 놓으시면. 아, 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답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감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뭔가 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정시 지금 강의하실 때 강의 내용에 대한 그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에게 어떤 목표를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나처럼 이렇게 부루로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지금 제가 수익이 뭐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30만 원 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게 작으면 작고 크다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30만 원이 매달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되게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목표가 돈인가요? 저요? 아니 교육생들한테 가르칠 때 교육생한테 심어주려는 게 돈인가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막상 이걸 해보니까 누구나 막 몇만씩 조회수를 찍고 이래가지고 애드센스로 살아남기는 그리고 그 대표님의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찐팬을 만드는 자기 자신의 브랜딩이라든지 뭐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채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장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들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대표님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브랜드의 채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게 과연 수강생들이 초반에 그 고난의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브랜드로 하면은 사실 구독자 1000명까지 가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 저같이 뭐 사건 사고 채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좀 험난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100명이 오는 가게보다 한 100번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브랜드 채널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촬영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영상 올리는데 조회수 10, 20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결과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한 가지 모든 걸 다 코칭한다고 이 무조건 첫 몇 개 영상서부터 막 그 막 몇천씩 몇만씩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금 이 부루를 통해서 빠르게 조금의 성과를 맛볼 수 있는 채널들을 먼저 이렇게 맛보게 해줘야 되는가. 근데 제가 또 그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처음부터 자신의 채널을 키우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어느 방향인지 말씀 안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그 자기 브랜드로 A한 B야.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가 맞는지 자기 브랜드가 맞는지 아니면은 아니, 돈 되는 게 맞는지 네 그리고 애드센스 위주로 하는 게 맞는지 어제 올라온 영상 제목인데 아 그 오늘 영상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올라온 영상 제목인데 지금 틀어놓고 들을까요? 아 이거 질문이요 질문의 의도를 알겠어요 지금 급하시죠 돈 때문에 아 뭐 저도 뭐 급하긴 하죠. 네네. 급해졌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방법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그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생각하고 지금 이게 저한테 브랜드를 가르치는 게 맞나 이게 맞나를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브루를 이용해서 손쉽게 트래킹 만들어서 돈 30만 원 벌 수 있다는 강의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잠시만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돼도 나쁜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네? 나쁘지 않아요. 아, 네네네. 하셔도 돼요. 왜 세상에 욕구나 내지는 다 틀리고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기능 다 있는 거고 이게 뭐가 나빠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뭉뚱그려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소수한테 왜냐면 브랜드로 간다는 거는 자기가 브랜드 할 수 있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게 있거나 그 가진 거라는 게 브랜드의 개념이나 내가 나를 알리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브랜드도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있는 도구 이용해서 30만 원 벌 수 있게 하면 교육해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죄입니까?
아, 물론 그렇죠. 네.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 브랜드화 시키는 거, 이거 되게 웃겨요. 이렇게 하시면서 대표님은 자기 브랜드화 되거든요.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면 둘 다 좋습니다. 아, 네. 돈 되는 거 하는 것도 좋고, 자기 브랜드 키우는 것도 좋다. 네네네. 선택권을 줘라. 대신에 대표님 이 생각 하나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돈 되는 걸 하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목표를 30만 원을 잡았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뭐 30만 원은 사실 잘하시는 분 더 나오지 않을까요? 더 나올 수 있는데 네. 못 나오는 사람이 80%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잘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의 본인의 영향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강의로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몇십만 원 손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제가 몇백만 원 안 받은 먹을 거니까 네네.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경험해봤다는 거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손이면. 괜찮은데 네. 하나 팁을 좀 더 드리자면 목표를 있는 거에서만 잡지 마시고 이분들은 네. 비즈니스를 안 해봤거나 돈 버는 거 안 해봤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분들일 거니까 네.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죠. 이거 하실 때 자기 브랜드 쪽도 손을 대세요. 그... 자기 브랜드 어떻게 손 대시냐면 네네.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일인데 그거 뛰세요. 지금 대표님이 영상을 그냥 이렇게 쉽게 보러 편집하는 거 하셨잖아요. 네. 내 지역 가게 점포들 유튜브 만들어주는 거 해보세요. 제가요? 영상 3개 올리고 5개 올려주고 올리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뭐 50만원, 30만원 이런 거 그리고 10개까지 봐주는데 100만원 이런 것까지 해서 자기 브랜드는 내 가게 홍보하기에 자기 브랜드 돈 내는 돈 30만원 벌기 이거 투고지를 갖다 만들어서 뛰세요. 대한민국 유튜브 강사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네. 30만원까지 벌어본 사람이면 대단한 거예요. 방주식이 아직 30만원 못 벌어봤어요. 그런가요? 네. 1000명 도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방주식이 전에 혼자 몰래 했던 채널 260명이 포기했거든요. 네네. 전에 알고리즘 만들어봤고 들어와 보니까 쫙 알겠어서 얘기하는 거지 나도 이제 가는 사람이고. 네네. 제가 이걸 가르쳐도 될까요? 충분히 되죠. 충분하죠.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길이야. 네네. 쇼핑몰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어서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똑같고 내가 지나온 1000명까지 만들어봤다면 10만명 만들어보는 사람이 1000명까지 가는 길을 더 잘 가르칠까요? 1000명 만든 사람이 더 잘 가르칠까요? 아, 물론 1000명이 잘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왜냐면 최근에 한 거고 네.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고 과거 네. 과정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대학원 졸업하는 애가 고등학교 수학 못 가르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가는 애가 잘 가르치는 거 똑같죠. 이거 날것 그대로 가르치시면 돼요. 하세요, 둘 다. 이거 자기 브랜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쇼츠 만들어주세요. 쇼츠를. 삼겹살집 이런 데 쇼츠 만들어주세요. 네네. 그, 내 가게 홍보하는 거 유튜브 만드는 거 가르쳐드립니다. 또 만들어드립니다까지 해서 30만원, 50만원 이런 거는 그냥 선품을 유튜브에 올리세요. 네네네. 우리 회사 앞으로 할 길에도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에 730만 소상공인들 이거 만들어주려면요. 7만 3천 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빨리 나서세요.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엔 블로그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블로그에도 상품 올리시고요. 유튜브에 네. 그냥 이거 판매하는 거 올리세요. 이걸 해주겠다. 아, 네네네.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런, 그냥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겠죠. 네네. 네. 방주식한테도 나와요. 아, 물론. 그래서 네가 뭔데? 천따리가 가르쳐주냐, 이천따리가.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뭔지는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를 내 채널 영상에서 천한 거 이런 걸 영상 올리시고요. 네네. 이 채널 거 수익 인증한 거 올리시고요. 30만원 그대로 올리시고요. 네네. 그럼 됐잖아요, 증명. 증명 됐죠. 또 하나, 이거는 가게집 가서 한 집은 무료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분 채널에서 영상 3개 올려주세요. 네네. 네. 삼겹살 그냥 우리 가족 회식이나 뭐 시켜주세요. 그러고 뭐 가셔서 하세요. 한 두 군데. 아, 그거 좋네요. 네, 그거 좋네요. 무료. 50만원 됐잖아요. 네, 무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왠지. 참여가 아무래도 이런 안 해줄 것 같으면 가서 오늘 삼겹살 사 먹을 건데 해줄 거냐고 해도 되냐고 말씀하셔도 되죠. 그래도 되죠. 이왕 먹을 거. 네네네. 그래서 영상 올리세요. 포장해놓고 올리려고 그러면 사기치게 되거든요. 그때 구독자 사요. 그렇죠. 네. 100만 원이면 만 명 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좀 더 사고 싶으면 이제 1000만 원 쓰겠죠. 10만 그렇죠. 명. 그렇죠. 그래서 팔면 사기잖아요. 사기. 지금 대표님 이거 사기 아니거든. 사기 아니죠. 네. 이건 사기 아니죠. 사기 아니니까 이거 네.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명쾌해졌네요. 거기다가 게임 개발자 출신, IT 출신 다 집어넣으시고요. 네. 아, 그. 너 뭔데? 나 게임 만들다 지금 하다가 망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자, 물론 그렇죠. 네. 아직 안 망했잖아. 아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제 게임을 믿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게임이 약간 걱정이에요.